반갑습니다. 마니어키입니다. 오늘 영상은 11번가에서 진행하는 인텔 이보 기획전에 대한 영상입니다. 혹시 올해가 가기 전에 노트북 구매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인텔 이보 플랫폼 기반 노트북 제품을 두 개 가져왔습니다. 이 두 개의 노트북 개봉을 좀 해보면서 스펙을 살펴봅시다. 첫 번째는 갤럭시 북 프로 360 모델이고요. 두 번째는 LG 그램 17 제품입니다. 이 두 제품을 개봉해보기 전에 인텔 이보 플랫폼의 인증 조건을 먼저 말씀드리면 구매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인텔 이보 플랫폼 기반 노트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인텔 이보 플랫폼이 도대체 뭐냐고요? 이걸 알면 왜 인텔 이보 플랫폼 기반의 노트북이 중요한지 알게 되실 겁니다. 인텔 이보 배지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성능입니다. 11세대 인텔 코어 i5 또는 i7 모바일 프로세서와 인텔 아이리스 XE 그래픽을 탑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향상되고 빠른 성능을 보여주죠. 두 번째는 연결에 있어서 표준 와이파이보다 3배 빠른 와이파이 6를 지원해야 되고 이 썬더볼트 4를 지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변 기기와의 연결성이 확대됐습니다. 세 번째는 배터리입니다. 30분 충전으로 4시간을 사용 가능해야 되고요. 완전 충전을 했을 때 9시간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배터리 수명으로 어디에서나 사용 가능해야 됩니다. 또 빠른 반응성도 필요한데요. 노트북 절전 모드 상태에서 1초 이내에 시스템이 재가동되어야 됩니다. 실제로 화면이 켜지는 걸 보면 스마트폰 켜지는 것처럼 진짜 빠릅니다. 또 많이 사용하는 25가지 프로그램에 반응 시간이 기준 범위 내에 들어와야 됩니다. 이 프로세서의 속도만 빨라지는 게 아니라 자주 사용하는 프로그램들이 최적화되어 있으면 이 사용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만족스럽거든요. 마지막으로 휴대성도 중요합니다. 이 노트북 무게도 가벼워야 되고 슬림한 두께여야 됩니다. 그리고 얇은 베젤도 조건에 해당됩니다. 쉽게 말해서 인텔 이보 스티커가 붙어있는 노트북은 성능과 휴대성 등 다방면에서 검증됐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까다로울 수 있는데 이 까다로운 조건을 통과했다는 건 소비자 입장에서 더 믿을만하다는 거죠. 이제 노트북을 만약에 구입하신다라고 한다면 인텔 이보 인증을 받았는지 스티커를 확인하는 게 좋겠죠. 자, 그럼 이제 인텔 이보 배지를 받은 노트북들을 언박싱 해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두 가지 제품이라고 말씀드렸죠. 삼성 갤럭시 북 프로 360 제품 그리고 LG 그램 17입니다. 먼저 갤럭시 북 프로 360을 개봉해 볼 건데요. 개봉기는 미리 찍어놨습니다. 이 가벼운 2인1 노트북을 평소에 관심 있게 봤다 하시는 분들은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박싱 해보도록 하죠. 노트북을 열어보면 일단은 노트북이 부직포에 쌓여 있습니다. 그 옆에는 이제 65W 충전기로 USB 타입C로 되어 있습니다. 65W 충전기임에도 불구하고 충전기는 작은 편이죠. 노트북은 조금 이따가 보고 C타입 충전 케이블 그리고 설명서가 있습니다. USB 타입C2 A 젠더가 있고요. USB 타입C2 HDMI 젠더가 포함되어 있네요. 야, 여기에 S펜도 있습니다. 갤럭시 북 프로 360을 보면 알루미늄 소재라서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두께는 11.9mm로 얇고요. 무게는 1.39kg입니다. 좌측면에는 USB-C 타입 포트, 썬더볼트 4, 상태 LED가 있고요. 우측면에는 마이크로 SD, USB-C 타입 포트, 헤드폰 마이크 콤보 포트가 있습니다. 후면에는 4개의 고무패드가 있고 가운데 방열구가 길게 위치해 있습니다. 좌우측으로는 스피커가 위치해 있네요. 색상은 미스틱 네이비, 브론즈, 실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제품은 미스틱 네이비 색상입니다. 네, 스펙을 한번 살펴볼까요? 운영체제는 윈도우 11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CPU는 11세대 인텔 코어 i7 1165G7 프로세서가 탑재되었습니다. 메모리는 16GB, 저장장치는 512GB M.2 NVMe SSD가 탑재되었고요. 슬롯은 총 2개입니다. 그래픽은 인텔 아이리스 XE 그래픽이 탑재되었습니다. 네트워크는 와이파이 6, 블루투스 5.1을 지원합니다. 디스플레이는 FHD 광시야각 슈퍼 아몰레드 컬러 볼륨이 120% 적용된 터치가 가능한 스크린입니다. 화면 크기는 15.6인치입니다. 또 블루라이트를 낮춰서 아이케어까지 신경을 썼다고 하네요. S펜을 활용하면 필기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것도 좋습니다. 이 키보드는 백라이트를 지원하고 키보드 캡이 넓어서 타이핑하기 편했고요. 반발력도 좋고 타건 소리는 일반적인 수준이었습니다.
또 지문인식키가 있기 때문에 보안과 함께 빠르게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터치패드는 큰 편으로 사용하기에 효율적이었습니다. 720p의 HD 카메라가 탑재되어서 화상회의도 가능하겠습니다. 내구성으로는 미 군사 표준 규격 내구성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배터리는 한 번 충전으로 최대 20시간 사용 가능하고 30분 충전 시 최대 8시간 사용 가능합니다. 스피커는 돌비 애트모스 기술이 적용된 AKG 사운드로 1.5W 두 개가 탑재되었습니다. 특히 삼성 갤럭시 북프로 360은 삼성 갤럭시 에코 시스템에 탁월하죠. 이 삼성만의 다양한 기능 몇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퀵시어가 있습니다. 퀵시어는 PC, 폰, 태블릿의 파일들을 무선으로 연결해서 편리하게 파일을 공유하는 거죠. 세컨드 스크린 기능이 있습니다. 태블릿과 연결해서 디스플레이를 확장하거나 복제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디스플레이가 복제됐을 때 필기하면 연동이 되어서 똑같이 보이기 때문에 화면 공유나 회의할 때 효율적이죠. 또 스마트 스위치 기능이 있습니다. 이전에 사용하던 노트북의 사진이나 동영상 파일, 문서 등을 무선 연결을 통해 쉽게 옮기는 겁니다. 스마트 싱스 기능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집에 있는 가전제품, 스마트 기기를 스마트 싱스를 통해서 제어하는 겁니다. 이 무엇보다도 갤럭시 북프로 360은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360도로 돌아가는 모델이라서 그냥 노트북처럼 활용할 수 있지만 이렇게 접어서 태블릿 모드로 S펜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스탠드처럼 세워서 영상을 시청할 수도 있고 텐트 모드를 만들어서 영상을 시청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2인원 노트북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중에서 삼성 갤럭시 생태계를 적극 활용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두 번째는 LG그램 17 제품입니다. 이 화면이 시원하고 넓은 대화면을 원하시는 분들은 눈여겨봐야 할 제품인 것 같습니다. 2021 LG그램 17은 화면 크기가 17인치죠. 일단 개봉해서 화면이 얼마나 크고 시원한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개봉을 해보면 노트북이 부직포에 쌓여 있습니다. 상단에는 G라고 적혀 있는데 이걸 당겨볼게요. 네, 아래쪽에는 설명서 충전기가 있고요. 그리고 제일 아래쪽에는 키스킨과 보증서 등이 들어있습니다. 야, 이 색깔이 스노우 화이트인데 새하얀 게 굉장히 영롱합니다. 펼쳐보면 17인치의 큰 화면이라서 굉장히 만족스럽고 열었을 때 힌지가 보이지 않아서 좋았습니다. 왼쪽에는 HDMI 포트, 썬더볼트 4 포트 2개, 오디오 콤보 포트, 우측에는 UFS 카드 슬롯, USB 3.1 포트 2개, 행신턴락이 있습니다. 후면에는 4개의 고무 패드가 있고 가운데 방열구가 길게 위치해 있습니다. 좌우측으로는 스피커가 위치해 있네요. 17인치임에도 불구하고 무게는 1.35kg으로 가볍고 두께도 굉장히 얇습니다. 자, 스펙을 살펴보면 운영체제는 윈도우 10 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CPU는 11세대 인텔 코어 i7 1165G7 프로세서가 탑재되었습니다. 메모리는 16GB, 저장장치는 512GB M.2 NVMe SSD가 탑재되었고요. 추가 확장 슬롯이 한 개 더 있습니다. 그래픽은 인텔 아이리스 XE 그래픽이 탑재되었습니다. 네트워크는 와이파이 6, 블루투스 5.1을 지원합니다. 디스플레이는 IPS LED 디스플레이 17인치의 WQXGA라서 만족스럽고 화면은 16:10 화면 비율입니다. 그래서 엑셀, 파워포인트 등의 문서 작업은 물론이고 세로로 더 넓기 때문에 생산성을 높여주고 효율적입니다. 색재현율은 DCI P3 최대 99%로 영상을 보거나 영상 편집 작업하기도 좋겠습니다. 키보드는 백라이트를 지원하고 풀사이즈 키보드입니다. 반발력도 높고 타건 소리는 일반적인 수준이었습니다. 항균 효과가 99.9%인 항균 키스킨이 포함되어 있어서 좋습니다. 또 지문인식키도 있어서 보안에도 신경을 썼네요. 이 터치패드도 넓어서 사용하기 효율적이고 터치감이 좋았습니다. HD급 웹캠이 탑재되어서 화상회의도 가능하겠습니다. 내구성으로는 미군사 표준 규격 내구성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배터리는 80W시 대용량 배터리가 탑재되었습니다. 이 스피커는 DTX:X 울트라가 적용되어서 최대 5W 두 개로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2020 LG 그램 17은 평소 작은 화면으로 답답했던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제품이고요. 16:10 화면 비율로 문서 작업이나 생산성 향상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좋을 것 같고, 특히 DCI P3 99%의 색조연율을 보여주기 때문에 사진이나 영상 작업하시는 분들에게도 굉장히 만족스러운 제품일 것 같습니다. 인텔 EVO 플랫폼 기반 노트북 제품을 눈여겨보셨다면 이번 11번가 기획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1번가 기획전 기간은 10월 15일부터 11월 14일입니다. 인텔 EVO 노트북 구매 인증 이벤트인데요. 기획전 기간 내에 인증을 하시면 인텔 EVO 기어 키트를 준다고 합니다. 키트 구성품으로 첫 번째는 웹캠 커버로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두 번째는 멀티플레이가 가능한 6-in-1 USB-C 타입 허브고요. 마지막으로 휴대성이 좋은 매직 노트북 스탠드입니다. 이 세 개를 모두 준다는 겁니다. 11번가 기획전에서 아래쪽을 좀 보시면 삼성전자와 LG전자부터 레이저까지 정말 다양한 제품군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 평소에 노트북 구매를 고민하시던 분들은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번가에서 라이브 방송 11절이 11월 11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라이브 방송에서 구매를 하면 구매자 전원에게 사은품을 증정하고요. 역대급 할인과 혜택이 함께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라이브 방송에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11번가에서 진행하는 인텔 EVO 기획전에 대해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노트북 구매를 고민하시던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 정말 감사드리고 저는 또 다음 비디오로 찾아뵙겠습니다. 만능혁이었습니다. 아듀!